안녕하세요. 페털리TV의 리즈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발톱 닦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요거 강아지용 발톱깎이. 이거는 약간 큰 사이즈고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좀 작은 사이즈를 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손에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작은 게 편할 거예요. 요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일샵에서 쓰는 요거 발톱 가는 거. 저도 이거 네일샵에서 얻어왔어요. 요거 두 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띠양이 발톱을 한번 잘라볼게요. 발톱을 자르실 때는 일단 강아지가 좀 겁을 먹어서 좀 발발 떠는 경우가 있어요. 띠양이도 항상 발톱을 자를 때는 긴장을 해요. 그럴 때는 강아지를 자기 심장 쪽으로 끌어안아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끌어안은 다음에 강아지 발을 살짝 들어줘요. 너무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짝 잡아준 다음에 발바닥이 자르는 사람이 보이게, 내가 보이게끔 이렇게 하늘로 향하게. 강아지 발톱에는 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르면 피가 철철 나거든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기 발 패드하고 일직선이 되게 자르는 건데 간혹 혈관이 또 긴 애들이 있어요. 유난히 잘 안 잘라주시면 혈관도 같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 강아지 혈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끝에만 아주 조금 일단 자르세요. 아주 조금씩. 그러면 혈관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할 거예요. 혈관이 보이면 그만 자르시면 되고 혈관이 안 보이면 아주 조금 또 잘라줘요. 혈관이라는 게 이렇게 까만 발톱을 가진 애들은 까만 점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제가 띠양이 발톱은 좀 자주 잘라주는 편이라 조금만 잘랐는데 벌써 혈관이 여기 보이네요. 얘는 여기 좀 크게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띠양이 혈관이 벌써 보여서 다 잘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자로 툭 잘라버리면 여기가 좀 거칠잖아요, 단면들이. 그래서 여기를 살짝 아주 조금씩 굴려서 자를 거예요. 그럼 조금 강아지들이 막 안아달라고 할 때 막 긁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덜 긁혀요. 그럼 이쪽도 다시 잘라볼게요. 자를 때 분명히 제가 눈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늘로 향한 다음에 조금 자르고 조금 자르고. 띠양이는 별로 자를 게 없어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조금씩. 띠양이 여기는 발톱이 하얀데 이렇게 하얀 발톱들은 되게 쉬워요. 혈관이 겉에서도 보이거든요. 보이시나? 그러니까 그 보이는 혈관 앞에까지만 잘라주시면 돼요. 또 강아지들이 그냥 바닥에 놓고 주인이 자르려고 그러면은 도망가거든요. 그냥 높은 탁자나 식탁 위에 같은데 약간 높은 곳에 그런데 몰려놓고 내 심장 쪽으로 끌어안은 다음에 잘라주시면 애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껴요. 이렇게 잘라 거의 다 잘랐네요. 띠양이는 이렇게 자른 다음에 띠양아 어디 가니? 싫어? 한번 와봐봐. 자른 다음에 발톱을 그냥 사람 발톱 갈듯이 그 단면들을 이렇게 살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강아지용 발톱 가리가 또 있어요. 저도 하나 있는데 그거 발톱 깎자고 그 몇만 원짜리 사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게 편하긴 한데 그게 소리가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애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애들도 많아서 그냥 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양이 싫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아무리 긁어도 긁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뒷발은 했고요. 띠양을 놔봐. 앞발도 해볼게요. 앞발도 띠양 한 번만. 앞발은 요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요렇게 살짝 구부리면 이렇게 잔색 꺾여요. 꺾인 상태에서 꼭 제가 이게 보여야 돼요. 자르는 사람이 꺾인 상태에서 또 조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발을 꺾은 다음에 조금 자르고 조금씩. 혈관이 보이시죠? 까만 점. 요게 보이면 더 이상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옆에를 어디 가니? 혹시 집에서 자르다가 애들이 바둥거려서 간혹 피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혈제 같은 걸로 바른 다음에 휴지나 솜으로 꾹 눌러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멈춰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혈제가 없다. 집에 지혈제 잘 없잖아요. 여기 좀 보이시죠? 요거 혈관이에요. 그러면 그냥 솜. 그냥 솜이나 휴지로 꾹! 아주 세게. 피가 못 나오게. 이렇게 꾹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간혹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피가 안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깊게 잘라서. 그럴 때는 띠양을 넣어봐. 그냥 병원을 가시면 돼요. 동물병원 같은데 데려가시면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앞발도 이렇게. 발톱을 갈 때는 굳이 바닥이 보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그 산책을 또 자주 나가는 애들은, 매일 나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자연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굳이 안 잘라주셔도 짧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굳이 안 자르셔도 되더라고요. 아, 그런 애들은 여기 앞발에 보면 발톱이 어디가 잘 발톱이 안 보여서. 발톱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며느리 발톱이라고 있어요. 여기 숨어있는데 산책을 자주 나간 애들은 여기는 잘 안 갈려서 여기는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발이긴 한데 간혹 뒷발에도 여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하나, 보통은 하나고 많은 애들은 막 두세 개씩 막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몰라서 간혹 안 잘라주시다가 이 발톱이 계속 자라면 이 동그랗게 말리거든요. 동그랗게 말려갖고 살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며느리 발톱이 항상 있는 거 생각하시고 뒷발도 한번 봐주세요. 꼭 잘라주세요. 그 살이 파고들면은 나중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피도 나고. 여기도 갈려주고. 하면 발톱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어때요? 이쁜가요? 패드하고 이 발톱이 패드 아래에 있으면 걸을 때 소리가 나고 안 좋거든요. 이렇게 패드 위로 깔끔해졌나요? 네, 지금까지 강아지의 발톱을 깎아보았습니다. 애띠양이 네일을 받고 편안한지 숙면을 취하고 계시네요.
애띠양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에 한 번씩 발톱을 깎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싫어해요. 거진 모든 개들이 발톱 깎는 걸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서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상 페톨리TV의 리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